반갑습니다. 잘 지내셨나요, 여러분? 오늘은 어떻게 하면 몸통 스윙을 하면서 스피드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몸통 스윙이라고 하면 양팔이 몸통 앞에 항상 있어서 백스윙을 했을 때에도 명치 앞에 양팔이 있는 거였고요. 임팩트 때에도 팔로우 때에도 물론 그 다음에 피니쉬로 넘어갈 수 있죠. 넘어가는 거는요.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대각선 위로 넘어갑니다. 요거까진 다들 괜찮으실까요? 그런데 이제는요 스피드를 낼 때가 됐거든요. 몸통 스윙을 하면은 처음에 하실 때에는 오 기가 막히네 잘 맞았다 근데 어떻게 세게 치지? 아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죠.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거는요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초심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내용인데 용어는 고급이에요. X팩터를 유지해서 힘을 한 번에 꽝! 공에다가 때려 넣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. 자, 제가 어드레스를 했어요. 이 상태에서 백스윙에 갑니다. 쭉쭉쭉쭉쭉 이제 같이 돈다 그랬으니까 같이 어? 더 이상 갈 수가 없네? 손목을 코킹하면서 같이 더 쓱 대각선 위로 올라가 볼게요. 여기까지 갔는데요. 이 백스윙 탑에서 제 어깨와 골반이 어디까지 돌아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어깨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90도 정도 돌았고요. 그쵸? 골반 같은 경우에는 45도 정도 돌았어요. 이게 우리의 신체 구조상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적정 가동 범위입니다. 해프로! 어 왜?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골반 45도, 어깨 90도까지 돌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골프 선수들은 조금 더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상적인 가동 범위보다 조금 더 돌리게끔 훈련을 합니다. 이 과정에서 파워가 증대될 수도 있고요. 혹은 부상이 올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우리는 취미 골퍼이기 때문에 굳이 부상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합니다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만 돌면은 충분해요. 이것보다 더 돌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 꼬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관건인 건데요. 팔이랑 체랑 같이 세트로 하나로 묶어보고요. 그다음 이 갈비뼈 밑에 배꼽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체를 하나로 묶어서 상체와 하체로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했을 때 상체가 먼저 스타트를 해요. 이때 하체도 같이 가버리면 정말 다 오른쪽으로 돌았죠? 그럼 어떻게 왼쪽으로 올까요? 다 그냥 왼쪽으로 와야죠. 이렇게 치면 힘이 없습니다. 핵심은요, 언제 돌았는가? 타이밍입니다. 같이 오른쪽, 같이 왼쪽. 공은 맞는데 멀리 안 가요. 7, 6, 5. 유틸, 우드, 드라이버 다 똑같이 갈 수도 있어요. 왜? 스피드가 안 나니까요. 그렇다면은 뭐가 중요하다고요? 타이밍이 중요해요. 타이밍이. 어떤 타이밍? 체가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그 순서. 그게 중요합니다. 어드레스를 했는데요. 클럽과 양팔은요. 작은 톱니바퀴입니다. 그리고 몸통과 하체는요. 큰 톱니바퀴예요. 그래서 이 클럽과 양팔이 한번 움직였을 때 움직이지 않고요. 두 번 움직였을 때 덜컹 한 번 움직입니다. 세 번 움직였을 때 또 조금 따라오고요. 네 번 조금, 다섯 번 조금. 그러면 지금 얘는 열 번 정도 움직일 때 다섯 번밖에 몸통은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. 큰 톱니바퀴니까. 그럼 여기에서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에는요. 손부터 내려오면 어드레스로 돌아가겠다는 뜻이고요. 큰 톱니바퀴가 덜컹 한 번, 주룩 팔이 두 번 떨어지고 큰 톱니바퀴가 덜컹 이런 식으로 해야 확 하고 스트라이킹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팔, 손, 하체 버텼다가 한 번에 들어가야 스피드가 난다는 거죠. 스틱을요 두 개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. 하나는 마침 제 치마에 이 벨트를 할 수 있는 후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껴보도록 하고요. 어깨는 들고 있을게요. 내가 보고자 하는 타겟 라인을 향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. 굳이 같이 갈 필요 없잖아요. 양팔과 클럽만 움직입니다. 하나,
테이크어웨이죠. 돌기 시작합니다. 둘, 셋 하면은요, 어깨랑 골반이랑 X자가 됐죠. 이 X자가 만들어진 격차를요, 바로 평행하게 돌려버리면 스피드가 안 나고요. 이 X자의 격차를 최대한 늘렸다가 한 번에 확 하고 들어오게 하면 가속도가 붙어서 뻥 하고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. 이 꼬임 자체를 이제 X팩터라고 하는데요. 이 꼬임을 얼마나 확 갖고 와서 한 번에 풀어줄 것이냐. 한마디로 오른쪽 왼쪽 이게 다 같이 오른쪽 왼쪽 가면은 꼬임은 없다는 거죠. 스피드를 내고 싶다면은요, 이 꼬임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줘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실질적으로 볼을 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은요, 그냥 정말 스타트할 때 테이크어웨이를 보내주실 때 왼쪽 무릎, 오른쪽 무릎이 보고 있는 방향을 그대로 조금만 더 정면을 유지시켜주시는 거예요. 그것만으로도 뭔가 되게 배와 양쪽 다리 그리고 엉덩이까지 뭔가 땡김이 느껴진다 하면 굉장히 섬세하게 잘 느끼고 계시는 거고요.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이 무릎부터 슈르륵 하고 같이 갔던 것과 무릎이 버티면서 양팔과 클럽을 쓱 보내주는 것에 대한 팽팽함의 정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해서 맞는 것과 조금 더 버티고 있었다가 처음에 이 격차로 만들어낸 꼬임이 공에 갖고 가는 힘의 충격의 그 크기는요,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힘을 가지고도,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지 않고도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조금 더 끌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바디턴에 이어서 어떻게 스피드를 내는지 그 핵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.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세 번째, 어떻게 하면 이거를 완전히 완성형으로 가져가서 필드에서도 써먹을 수 있을까? 이거에 대해서 연습들을, 아주 제가 좋아하는 연습들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? 댓글, 좋아요, 구독까지. 안녕!